매년 증가하고 있는 강력 범죄들. 방범창은 과연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안전하죠. 안전하지요. 60-70%는 안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고민 많은 소비자를 위해 불만 제로. 대한민국 방범창 전격 해부에 나섰습니다. 이거 설치하시는 분이 제일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설치한 거거든요. 어머 이거 그냥 잘리잖아. 너무 쉽다. 어머 그렇게 빼. 너무 황당스럽다. 그러면 남은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국내 최초 고소한 실험배 방범창 뚫기 대회. 범죄에 실제 사용되는 공구를 이용해 시중에 판매 중인 아홉 종류의 방범창 연속 뚫기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과연 방범창은 밤손님의 진입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범창이 아주 쉽게 뚫리고요. 스테인리스랑 뭐 달라요? 예. 아 이게 뭔가요? 또 열리네요. 자 일곱 번째 방범창은 요거 디자인으로 돼 있는 예, 아름다운 창틀. 절단기로 한 번에 싹둑 잘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창인데요. 국제 인증을 받았다는 제품. 과연 이 자체는 짧을 수 있어요. 자르면 내가 세트로 자르면 좀 지키고 일반 세트로 못 자르면 세트로 자르면 일반 되지. 세트로 안 되네. 그냥 세트로 길이 아니면 못 자르요. 세트로 자르면 몰라 한 5박 6일 이상 걸릴걸. 요거는 저 국제 인증을 받은 스테인리스 방범창인데요. 인증 누가 했어요? 이야 이거 해머로 몇 번 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부러지는 소리가 좀 들리죠? 이제 다리를 씁니다. 다리를 씁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홉 집 모두 자 털리고요. 아홉 개의 방범창 전체 아홉 개가 모두 뚫리는데 소요된 시간은요 18분 42초가 소요가 됐고요. 그렇다면 평균 하나가 열리는데 2분 5초 미만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름만 방범창이 아닌 안전 지킴이 진짜 방범창 하루빨리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 멋지다. 밝은 차 안과 산뜻한 실내 공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로망. 자동차 구입 시 매력적인 선택사항 파노라마 썬루프 되시겠다. 하지만 이것으로 폼냈던 소비자들 뿔나서 모였다. 방지턱을 넘는 차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속도를 줄였는데 우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후후, 작은 충격에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깨진다. 순간적으로 그냥 뻥 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났으니까 엄청 크게. 갑작스런 큰 소리에 놀랐다는 정우종 씨. 하지만 그를 더 황당하게 한 건 쏟아진 유리 파편이었다. 지금 요게 지금 요런 식으로 다 예, 내리자마자 이제 바로 썬루프 파편들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 대체 어떤 이유로 깨진 걸까? 그래서 불만 제로만의 실험을 준비했다. 1.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무게가 다른 물체들을 떨어뜨리고 그 파손 여부를 확인했다. 먼저 100g 추운 낙하 이상무 그리고 충격의 강도를 더해봤다. 역시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강도 높은 유리 다 왔다. 이번엔 5kg 아령. 이 무게를 버텨낼 수 있을까? 하지만 5kg 아령은 견디지 못했다. 진짜 와장창 깨져버렸다. 유리의 특성상 파손됐다 해도
날카로운 긴 파편들 꽤 많이 나왔다. 제보자들 무엇보다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선루프 파손 시 발생되는 2차 피해 상황 어느 정도일까? 우선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신경 썼다. 그리고 한 가족이 차량에 탄 것을 가정하고 실험을 준비했다. 드디어 실험 시작! 과연 차 안의 상황 어떻게 됐을까? 급브레이크를 밟자 내부는 유리 파편들로 엉망이 됐다. 레이싱 경력 10년의 베테랑 운전자도 유리 파편에 크게 당황했다. 직접 운전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그 유리가 쏟아져가지고 좀 놀래가지고서 급정거 시키면서 차가 지금 거동이 굉장히 불안해졌었는데 그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선루프가 터졌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주행이었으면 아마 옆 차선에 있는 차들하고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 주행 중 선루프가 깨졌다면 아찔했을 상황. 이거 파손되는 순간에 어떤 소리나 충격 때문에 운전자가 상당히 놀라서 오히려 그로부터 2차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발생되는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현상. 해결 방법은 없을까?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작 결함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제작 결함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제작 과정에 문제가 나오면 리콜을 시키고 기준에 부족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기준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왜 옛날 거는 둔둔하는데 요즘 거는 쉽게 깨져요? 갈수록 약해요. 스마트폰 액정 파손 주의보. 최신형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고 있다. 사상 최대의 불만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액정 파손에 대한 제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보이세요? 네. 이번이 벌써 두 번째라는데 이걸 막 세게 누르다 보니까 갑자기 빠직 소리가 나더니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더 황당한 거예요. 저는 눈 위에 떨어졌어요. 아, 눈이 묻었나 보다. 눈을 털었는데 뭔가 이렇게 금이 쭉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기종보다 화면이 좀 더 넓은 이 스마트폰.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품이 부족해서 수리가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고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아니면 현장이세요? 네. 이거요. 네. 근데 오늘 수리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왜요? 자재가 한 게 없어가지고. 형 화면 얼마나 걸려요? 오늘요? 오늘 고칠 수 있나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고장나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실험 주인공 스마트폰 등장. 각 제조사별로 구형부터 최신형까지 종류별로 준비했습니다. 고소한 실험을 위해 사용될 스마트폰 그 가격은? 2천만 원! 스마트폰을 낙하할 장소는 거리를 가정해 보도블럭을 준비했습니다. 낙하 높이는 흔히 많이 떨어뜨리는 높이의 평균을 계산해서 60, 90, 120cm. 낙하 각도는 다양하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드디어 시작된 스마트폰 낙하 실험. 60cm에서 낙하 실험 결과 A사와 B사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각각 전면 후면으로 떨어뜨렸을 때 액정이 파손됐습니다. 다음은 허리 정도 높이인 90cm 실험. 각각의 선수들 다양한 각도로 역시 낙하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A사의 신형 2호 액정만이 이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120cm. 과연 무사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모서리 부분이 먼저 닿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쿠! 떨어지면서 모서리로 충격을 제대로 받았네요. 정면 승부! 아, 이번엔 예감이 안 좋아요. 아, 깨졌다. 아이고 아까워. 오늘 실험 정말 잔혹합니다. 다음은 가장 무겁다는 그 선수입니다. 하나 둘 셋.
액정이 바닥에 먼저 닿으니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네요. 이번엔 정면입니다. 거미줄처럼 금이 갔네요. 실험 결과, 구형 스마트폰은 어떤 높이, 어떤 각도에서 떨어뜨려도 액정이 멀쩡했던 반면 최신형 스마트폰은 좀 쉽게 깨진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디자인상의 차이 때문에 최신형 스마트폰이 쉽게 깨지는 건가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최근에 이제 휴대폰들이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 프레임리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와 프레임 간의 간격이 극히 줄어들게 돼서 충격이 프레임에 가해졌을 때, 이렇게 가해졌을 때 바로 유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예, 더 잘 깨진다고 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은 화면도 커지고 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고 또 무게 거에 따라 또 무게도 증가하고 있고 좀 더 그 정교한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께서는 그 점을 고려하셔서 좀 더 조심스럽게 좀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절대로 안 깨지는 핸드폰 케이스. 저는 이거를 바르고 부자 될 거예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아, 맞아요, 맞아요. 완벽해, 완벽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불만 제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20분.